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2016년 11월 24일이고 시간은 9시 20분입니다. 예, 오늘의 메뉴는요, 도시락, 이거 컵라면하고 밥버거 두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연에 빠진 고노무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연. 예. 그 뭐지? 이게 좀그 메뉴가 약간 좀 부실해 보여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는 게, 아니 막 먹방 하다 보면은 메뉴가, 아까 이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 분들 못 보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그 사실 다른 막 되게 유명한 먹방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메뉴가 좀 많이 부실하죠. 막 이렇게 막 유명한 분들은 막 이렇게 막 먹는 거막 산처럼 쌓아놓잖아. 근데 이게 메뉴가 너무 한정돼요. 막 먹방 하다 보면은 뭐 햄버거, 치킨, 피자 이세 가지 아니면은 좀 메뉴가 한정되더라고요. 밥류 같은 경우는 막 비빔밥 이런 거는 내가 대부분 포장해 오기 때문에, 포장 이렇게 해주는, 테이크아웃 해준 데가 김밥 천국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김밥 천국이. 그나마 좀 김밥 천국 비슷하게 좀 하는 그런 밥집도 이제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좀 찾아봐야 돼 또.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에 먹방할 때랑 좀 너무 많이 변해서. 그래가지고 좀 찾아보고 또 메뉴 이런 건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또 메뉴는 계속 찾아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녹화하기 전에 이제 EYTG 저분 이제 삼겹살 하라 그랬는데, 삼겹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에서는 못 굽고 구운 다음에 갖고 와서 먹는 방법은 있으니까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 그리고 생방이고요. 자, 일단은 물한 모금 먹고, 물한 모금 먹고, 그리고 자, 이거 이제 기본 그 참치김치 밥버거죠. 먹으러 가겠습니다. 진짜 밥버거가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다 같이, 아. 밥버거 참,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에 비해 양도 되게 많고, 맛도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밥버거가 좀 유행이 가서 많이 안 먹죠, 요즘은. 있던 밥버거 집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내가 이 밥버거 산 곳은, 거기요, 그 어디야? 햄버거 파는 데인데, 그냥 일반적인 햄버거 있잖아요. 막, 롯데리아 이런 거 말고, 그냥 동네 햄버거 집인데, 거기서 밥버거까지 같이 팔아가지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팔고, 밥버거 팔고, 냉면 팔고, 돈가스 팔고, 이것저것 다 팔더라고. 딱 위에 자랑스럽게, 육수는 직접 합니다, 딱 이렇게 써 있어. 밥버거는 진짜 많이 먹는데, 김치제육에 계란추가 3,100 가비. 아, 그래요? 밥버거집 보면은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 컵라면도 애들 같이 먹으라고 팔더라고요. 그 생각나서 이렇게, 그 생각나서 컵라면을 사러 왔는데 보니까 이거 도시락 오래간만에 보는 이 컵라면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 좀 나온 지 되게 오래됐고 요즘 잘안 파는데, 근데 이제 이게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형 그때 가게 전에 봤는데 멋있던데요. 아우, 사람 볼줄 아는구만. 굉장히 정확한 눈을. 겁나 맛있죠. 러시아에서는 이, 우리는 이제 라면이라 하잖아요. 근데 컵라면,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 컵라면의 대명사가 도시락이란데, 도시락. 이거 메이커 이름이, 아니 그게 대명사가 돼버렸대. 아이고, 장사 가게 팔았다니까. 이거 지금 거의 뭐한 달째 막한 달째 한 달째 말하고 있네. 그리고 이거 이제 이따 후식으로 먹을 솜사탕.
마트에서 이렇게 팔더라고 콜라탕을. 이제 도시락 먹을까요? 이게 도시락 좋은 게 면이 얇아가지고 금방 익어요. 면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지 한 2주 됐나? 밥하고 내용물이 뭐예요? 밥하고 김하고 좀 섞고 그리고 안에 이제 참치김치. 요거는 참치김치고 두 개인데요. 하나는 스팸. 참치김치에 스팸 들어간 거. 자, 아유, 이렇게 좀 밝다. 좀 밝은데? 이러면 되죠. 자, 맛있겠죠. 근데 요거 용기가 하얘서 그래, 용기가 하얘가지고 지금 비치는 건데, 자, 보시면. 맛있겠죠. 아유. 야, 입 안 됐어. 자, 다 같이, 아. 입 안 된 겁니다. 이제 먹어야지, 이제. 네, 천천히 먹어야죠. 배고프면 좀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좀 천천히. 예, 가게 팔았습니다. 아, 오늘도 그냥 몇 번 한 말 아니야. 막 마요네즈 넣고 막 치즈 넣고 막 그렇게 먹던데요. 보니까 이 뭐 도시락 이렇게 먹는 법 해갖고 막 다양하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용기도 네모나고 좋은 것 같아요. 컵라면 용기들 좀 동그란 것보다 네모난 게 낫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편한데 용기가 네모난 게 다 너무 다 동그래서 네모난 용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몇 개? 결혼은 생각이 없는데. 접을 거면 왜 장사했나요? 난 저렇게 말하는 애들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은 어차피 나이 들면 죽을 거 뭐하러 살아? 그 얘기랑 똑같잖아. 살아있으면 뭐라도 해야지, 안 그래? 뭐 이제 죽이려든 밥이든 뭐라도 해야지 일단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응? 너 뭐 죽을 거잖아 어차피. 죽을 건데 뭐라도 살아. 저런 애들 보면 참 진짜 안심해. 응? 왜 사나? 아니, 오랜만이네 사람이. 네, 오늘은 웬일로 20명을 넘겼어. 독신주의요. 강제적 독신주의가 되어버렸지. 강제적. 개노잼. 그래서 그거 뭐 따지러 왔어 나한테 가게 접은 거에 대해서. 내가 가게 접든 말든 너랑 상관이 없잖아. 요거는 참치김치고 요거는 스팸. 요즘 결혼하려면은 일단은 남자가 집 해와야 되고, 남자 월급 한 1,000만 원 정도 돼야 되고, 그것도 결혼하려면은 또 연애해야 돼, 연애. 그죠? 연애하려면 그 연애하는 데이트 비용은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나? 안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져?
게다가 또 연애해서 이제 만나면 또 마음 편히 만나나? 막 비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힘들고. 요즘은 여자분들 너무 기가 세서. 아이고, 그러게. 개노잼. 본인은 뭐해? 본인 직업은 뭐야? 본인부터 얘기해봐. 그래도 이럴 때 시간 있을 때 연애도 하셔야죠. 그 연애할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백수님, 본인 인생부터 좀 걱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남한테 오지랖 부리지 말고. 가게 2년 가까이요?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막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을 받고 적당하게 팔고 잘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막 저렇게 하면 뭐. 아, 근데 상당히도 좀 귀찮네요, 사실. 또 녹화 중이라. 결론은 블랙. 아, 귀찮아. 가게는 또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할지. 연애할 돈도 없어. 연애할 여자도 없고. 연애는 또 쉬운잖아. 돈이 있고 막 상황이 돼도, 또 여자 이제 인연이 돼야지 만나죠. 그렇지 안 그래요? 저기 돈 있고, 돈 있고, 키는 184에, 직업도 좋고 학벌도 좋은 어떤 분인데, 그분도 지금, 그분도 지금 마음의 상처, 마음의 그 스크라치를 받았어. 키는 184에, 직업도 좋고 그런 남자도 있거든요. 얼굴도 괜찮아, 준수해. 차도 좋고. 그런 분이 저기 있는데, 저기 1배 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나보다 나이도 젊고. 근데도 뭐 못 만나는데 뭐. 저기 물음표 치신 분, 1배 하시는 분. 얼른 좋은 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뭐 인연이 되면 만나겠죠. 응? 이런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면은 뭐. 아, 내 이상형은 평강공주.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든 평강공주. 그런 여자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우렁각시는 못 만나잖아. 근데 유리빛 형님 그거 알아요? 통계가 나왔는데 30대 넘어가면 남자가 더 숫자가 적어요, 여자보다. 기사 봤는데, 왜냐면은 남자는 조금 위험한 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막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막 그런 막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막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30대 넘어가면은 남자가 더 적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태어날 때는 남자가 많은 거 맞는데. 성비의 문제보다는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 20대 때만 해도 여자분들이 막 그렇게 기가 세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뭐 남자한테 진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이제 좀 배려해주고 어느 정도 그랬었는데, 30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너무 막 기가 세지더라고. 솔직히 돈이 있고 뭐가 돼도 얘들 좀 요즘 좀 무서워서 못 만나. 무서워서 못 만나겠지. 아니, 나 내성적이 아니라 외향적인데. 그런 거 있잖아. 막 뭐 막 전화하면 막 아 막 한마디 끝까지 한마디 안 들려고 막 바락바락하는 막 그런 것들 때문에. A형이실 것 같아요. A형을 보여?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B형으로 보는데. 별로 뒤끝도 별로 없고 변명 안 하고 사과하면 뒤끝 없어요. 변명하면 그냥 어? 뭐 누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이래 이래 이래서 이렇게 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은 어? 그런 건 못 참지. 딱 깔끔하게 사과하면 뭐 알았다고. 근데 보통 B형으로 보고요.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다 내가 B형인 줄 아는데 사실은 A형, A형. 나도 커가면서 B형인 줄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헌혈하면서 A형인 줄 알았어요. 막 뭐, 어디 혈액형 쓸 때 다 B형을 썼었는데 헌혈해보니까 A형이더라고요. 아, 나 A형이구나. 그때 알아서 그런가. 보통은 이제 A형으로는 안 보고 그 이전에. 혈액형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혈액형님 어리죠? 나 때는 그냥 뭐 막 컴퓨터 이런 거 그냥 자기가 쓰면 끝이었어. 내가 그럴 때는 종이에다가 뭐 그거 언제 또 다 그 국민학교 때 막 하고 있어. 불주사를 혈액형 보고 맞추나? 그냥 맞추지. 나 때는 그냥 자기가 다 쓰면 됐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뭐 피 뽑고 헌혈 받고 뭐 그럴 일이 없어가지고. 아, 다들 어리구나. 나 때는 그냥 그냥 자기 쓰면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고 말았던 시절이라. 자, 요건 이제 스팸. 요것도 입 안 됐습니다. 자, 다 같이. 아, 그런 게 어딨어. 다 그냥 뭐 어디 아프면 그냥 약국 가서 그냥 활명수 하나 먹고 아스피린 하나 먹고 그러던 시절이라. 내일 고민 중이야. 뭐 할지 뭐 먹을지. 맛있다. 어쩔 수 없어요. 아, 먹방명 엄청 많이 들죠. 내가 예전에 먹방 할 때 그때 아 먹방으로만 쓴 돈이 얼마인지. 그 중형차 한 대 값 썼지. 유명한 BJ들이니까 돈을 벌면서 방송하잖아요. 나는 돈을 쓰면서 했지. 내 돈을 쓰면서. 아,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돈 쓰면서 방송하다가 돈 다 떨어져서 방송을 접었었어 한번.
인터넷 방송 이런 걸로 성공하면 진짜 꿀이죠, 꿀. 시간대 비해서 돈 엄청 많이 벌잖아요. 이러는 거. 막 건물 산 사람도 있고. 외제차도 사고, 그죠? 근데, 방송이 안 돼서 이제, 안 돼서 이제 방송 접는 사람들의 말로는 되게 좀 비참해요.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막장들에게 욕먹고, 막, 그럼 상처 많이 받고. 비참해요, 되게. 슬픈 얘기지. 네, 이제 그 타비제의 발언은 좀 자주 좀 부탁드립니다. 왜 자꾸 대박이야 타비제의 발언을. 나 같은 경우 이제 방송 접고. 근데 원래 창업이 꿈이었거든요. 창업이 외식 창업 떡볶이집 오픈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접고 이제 근데 방송할 때도 이제 창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친한 배제 없어요. 아 그분은 내가 팬인 거지. 내가 예전에 팬인 거지. 아빠가 그분을 옛날에 방송 많이 봤으니까 재밌어서. 하여튼 말을 이어가자면은 원래 꿈이 떡볶이집 오픈하는 게 꿈이어서 그래서 그 뭐야 먹방 하다가 이제 돈도 다 날리고 그래서 그냥 먹방 접고 창업해가지고 장사하다가 한 2년 좀 안 되게 하다가 장사 잘 돼가지고 이제 뭐 적당하게 어느 정도 이제 가게도 살려놓고 원래 이제 망한 가게였는데 한 10년 동안 계속 망했대요 그 자리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살려놨지. 잘 살려놓고 적당한 시기에 이제 적당한 가격 받고 잘 나왔어요. 창업 할 만한가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만한데 자기 열심히 하기가 힘들죠. 하다보면 금방 지치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많이 힘들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그 동네에 자주 오는 가게에 자주 오는 애들하고 친해가지고 나도 당했어. 나도 이거 뭔지 알거든요. 나도 당했어요. 나도 말했잖아. 임대병처럼 했죠. 나도 당했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다른 사람이야. 어떤 여자가 미모의 미혼 여성인 양 해갖고 깜짝 나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막 발표할 때 그 방송 들어가서 팬가입한다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혹시 그 사람 아니냐고. 근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 소름 돋았지. 그런 사람이 또 있구나 이러면서. 근데 나는 그분보다는 액수는 좀 피해가 적은데 그분은 액수가 큰데 근데 나는 이제 그분은 이제 본인만 사기 당하지 않는데 나는 나도 사기 당하고 내가 사기 당하고 또 그 침묵했던 사람들까지 이제 다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그 얘기하면 내가 먹다 차일 것 같으니까는 먹다 차일 것 같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둘이 긴말로 누군지는 둘이 긴말로 먹다 채울 거 되니까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나 먹다 채 그럼. 두 분이 더 긴말로 하세요. 두 분이서 한참 유명했어요. 그거는 막 TV에 기사로 나왔잖아. 액수도 크고 사건이 크니까. 근데 나는 액수는 좀 적었는데 적었는데 이제
날 사기친 사람하고 이렇게 친목을 내가 그때 친목을 화했거든요. 팬클럽끼리 열혈들끼리만 이렇게 자기네끼리 친목하다가 이제 나한테 돈 뜯고 통수를 쳐버렸다고 통수를. 그래서 방송 망했지. 나는 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응?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뭐, 응? 뭐 여자 시청자, 아니면 다른 여자 비자, 뭐 스캔들이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난 열심히 방송했는데, 사기꾼이 들어와서. 아, 이거 라면은 도시락 라면. 뭐 그랬지 뭐. 아 이거 밥버거가 되게 양이 많아서 그런지 한개반 먹었는데 지금 배가 엄청 부르네요. 맞아. 나 그거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또 많이 지난 얘기라. 침묵하는 점이 있었는데, 예. 그거를 제가 이제 몰랐지 나는. 왜 유명한 BJ분들이 침묵을 내비두는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니 왜 침묵을 못 하겠는지 몰랐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열혈분들은 다 응? 이렇게 막내 방송 좋아해서 이제 응? 돈도 많이 싸주고 하는 거니까 좋은 분들끼리 날 좋아해 주는 분들끼리 또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는 좋지 않나. 좋은 사람 만나서 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터넷상의 인연은 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아, 딱 통수를 치더라고. 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막. 하여튼 좀 인터넷상에서 그런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장사할 때좀 특이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그 가게 인수한 가게가 아까도 말했지만 10년 동안 계속 망한 가게로 잘안 되나 봐, 자리가. 내가 봤을 때는 완전 나쁜 자리 아니었거든요. 주택가인데 주변에 학원도 많고. 근데 솔직히 배달을 하면은 좀 괜찮을 자리인데 나는 배달 안 했거든요. 혼자 하니까 배달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괜찮겠다 싶어서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고 이제 딱 방송을 켰어요. 그러니까 또 한참 방송 안 하다 다시 키니까 또 반갑다고 이렇게 오잖아요. 예전에 시청자분들이. 근데 또 그때 마침 그 서수길 그분께서 그 보도자료에 이제는 내 조카가 봐도 괜찮을 만한 건전한 아프리카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상태였어. 그래갖고 이제 좀 이제 건전한 방송을 좀 밀어주는 시기였나 봐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떡볶이집 하면서 장사하면서 이제 방송을 딱 켜놨어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밀어주더라고. 그때 지금은 또 자영업 하는 거 이렇게 막 장사하면서 방송 키는 사람 몇명 생겼는데 나 때는 아예 없었거든. 내가 최초건 내가. 앉아있다가 얘기하다가 손님 온 손님 받고. 근데 또 그걸 막 무슨 막 파트너 BJ 분들처럼 막 이렇게 막 메인 화면에 막 띄워줬어 나를. 그러니까 막
막 뭐지 막 몇천 명 보고 막 중계 방송 난리 난 거예요. 그때 막 장사는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좀 홍보하는 기간인데 뭐 홍보하는 기간이 좀 짧아지 그 덕분에 홍보 많이 돼서.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많았어. 자기가 이 동네 사는데 내 방송도 몇 번 봤다고 예전부터 팬이라고. 아, 막 많이 봤던데 그 자리가 뭐 안 된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알고 있었으니까 그걸 알고 인수한 거니까 알았다고. 자기는 우리 가게 바로 위에 있는 우리 가게 바로 위에 10년 넘게 한 떡볶이 집거든요.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떡볶이 집이야. 거기도 잘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는 거기만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는 또 취미가 그 커피 이제 드립 커피 있잖아. 그 드립 커피가 취미래요. 뭐 자기가 드립 내린 거 커피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알았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보온병에서 담아와서 줬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커피. 나는 솔직히 막 맥심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좀 막 좀 달라 진짜로 좀 드립 커피 그런가. 뭔가 그 좀 막 이렇게 막 스타벅스 이런 데서 에스프레소 내리는 거랑은 약간 다르게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맛있다고 갔어. 그러면 끝이잖아. 그럼 좋게 그러잖아. 근데 간 다음에 다시 또 PC로 들어와가지고 채팅으로 계속 그런 거야. 그 자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거기서 사 먹으면 저기 그 위에 그 떡볶이집 할아버지한테 눈치 보이네 뭐냐면서 거기는 10년 동안 뭐 주인이 5번 밖에도 계속 그런 거야. 뭐야 이게 망을 하는 거야 나? 나보고 가게 망을 하는 거야? 아 짜증나더라고. 아 가게 팔았다니까. 뭐 저주를 거는 거야 뭐야 이거. 얼굴도 실제로 본 사람이 우리 가게 와서 커피만 주는 게 낫어. 떡볶이도 안 사갔어. 뭐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모르겠어요. 뭐 하자는 건지 이게. 한 2시간 동안 집에 간 다음에 채팅으로 2시간 고놈부터 그때 봤을걸? 나 미친 줄 알았어 짜가지고.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그것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막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되게 희망차거든. 막 잘 돼야지 막 내가 이걸로 막 이제 프랜차이즈 막 그런 별별 생각 다 하면서 막 되게 열심히 막 의욕적으로 할 때거든요. 근데 그게 초심인데 나는 초심을 별로 안 내놓고 그냥 가게 이제 팔 때까지도 계속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막 미치겠더라고. 막 뭐 하자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는 걸까? 나랑 장난쳐? 아, 별풍이라도 쏴주든가 그러면 걱정되면은 떡볶이도 사주고 좀 별풍도 쏴주고 그러든가. 뭐 하자는 거 그게? 이제 뭐야?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 저는 공장 다님. 나도 공장 좀 소개해줘. 공장 먹방. 지금 하는 거 없어요? 그럼 기능이님은 하는 거 없으세요? 기능이님은 뭐예요? 본인부터 좀 얘기해봐. 아프리카 시청하는 거 빼고 본인은 뭐해? 자기소개 먼저. 공장 뒷짐 진짜 기계. 그러니까 이제 일은 그냥 일대로 하고 남은 시간에 뭐 자기 개발 하든 뭐 그래야지. 아니면 진짜 막 잔업 이런 것까지 해서 돈만 보든가. 생산직이 좀 안 좋은 게 그잖아요. 오래 일해도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런 게 좀 없잖아요, 그죠?
회사 아니야? 어. 무슨 회사? 그냥 자기 시간대 그냥 자기 개발, 그번 돈으로 자기 개발하고 그러지 뭐. 회사 다니면 좀 별풍 좀 쏴봐. 어? 기능이, 어? 별풍 좀 쏴봐. 아, 괜찮아. 나 대기업이네. 팬값 좀, 팬값 좀. 아, 지금 분발이. 말투 봐봐요. 지금,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밖은 지옥이야, 지옥. 밖은 지옥이야. 그래서 이제, 부사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이제 4년 정도 뭐 장기 복무하면 좋고 장기가 안 돼도 단기라도 해도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놓고 그 4년 후면 그래도 좀 경기 많이 나아졌을 거 아니야 그죠? 지금보다 나아질 거 아니야. 깻막? 무슨 마케이지 말하는 건가? 아 나이 많이 먹죠. 내가 처음에 방송할 때 2010년이었는데. 2010년, 어? 88했지, 그때. 배우 같다요. 실물, 난 실물 인증 같아, 실물. 어, 실물 인증된 사람. 실물이 더 나아요. 아케이지. 기능이 솔직히 말해. 본인 동대야, 서대야, 그때. 이렇게 아니야? 나 욕하는 애 아니야? 아, 누, 그때. 고등학생 한명 있었는데. 근데 고등학생인데 학교 안 다니고. 한명 있었는데. 아, 걔 아니야, 혹시? 기능이? 닉네임이 좀 느낌이 비슷한데? 응? 다행히 그럼 그거 아니야. 그럼 걔가 아닌데? 아니, 막, 인베이더가 내 욕했더라고요. 몰랐는데. 나 아케이지 세 달인가밖에 별로 안 했는데 세 달밖에 안 했는데 너 혹시 그거 아니야? 닉네임 하라 플레이 아니야? 어? 뭘 이런 쓰레기 같은 어? 하라 플레이 아니야 혹시 닉네임? 솔직히 말해. 부장님 아니야 나 그분 모르는데. 아, 아니에요. 어, 아니면 됐어. 아니면 됐어. 아니면 괜찮아. 걔가 날 엄청 욕했어. 아, 나 방송할 때 걔랑 같이 막 재밌게 게임했거든요. 막 같이 막 이렇게 막 동대륙 잡으러 다니고. 근데 갑자기 인베이더 내 욕하더라고 막. 어, 막 친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베이더 내 욕을 막 하더라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인벤 자체를 안 들어갔는데. 그 본인 기능이 본인처럼 막 이렇게 막 누가 들어와서 알려주잖아 막 인벤에 누가 욕해 막 그러잖아. 나는 그 적었는데 그림자 유랑가 그림자 유랑가를 한 고3이다. 누구지? 동대야 서대야 그것만 말해. 동대야 서대야 솔직히 말해. 기억이 잘안 나요. 저거는 동대란 소리야. 동대고 내 방송 보다가 간간이 와서 뒤치겠다는 소리야 저거. 왜냐면 자기 불리한 건 기억이 안 나거든. 어쨌든 뭐 지난 일이니까. 지난 일이니까. 동대륙 분들이 내 방송 많이 봤어. 왜냐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이제 서대륙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막. 처음에 이제 좀 뭐지 뭐 이렇게 농사하고 뭐 인던 돌던 뭐 어? 닭사든 하다가 이제 막맵막막그 뭐야 장난치려고 막맵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어디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서대륙 애들이 어디서 무역하는지 그 정보를 알려고 내 방송 좀 보는 동대륙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응? 그 뭐야? 초원인가? 알죠, 거기. 동대륙 내륙무역 하는 루트. 거기에 내가 없으면 그때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하도 거기서 장난치니까. 근데 3개월 정도 했는데, 아케이지는. 너무 동대륙 애들이 와가지고 나 죽여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뒤치기 막 그런 거안 했어, 나는. 그냥 퀘스트 깨고, 인던 돌고, 농사하고 막 그런 거 했는데, 하도 농사하고 있는데도 와가지고 막나 죽이더라고. 어느 날은 딱 접속했는데, 내가 그때, 그랬잖아. 전사해성 있는 그 황금평양인가? 거기에 내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핫플레이스잖아. 동대서적 거기서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내가 집이 거기 있으니까는 싸우다가 애들이 내집 앞에 이렇게 다 동대륙에다 한 30명이 모여 있어. 거기 막 길드 정모라고 여기서 해 막. 원정대 정모를. 그럼 나 접속하면 뭣도 모르고 죽고. 딱 접속했는데 집 앞에서 로그아웃 하고 이제 아 이제 딱 게임도 이제 전날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나 이제 게임해야지. 게임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닭사도 해서 이제 좀 템도 뭐 그래야지 막 이렇게 막 희망차게 딱 접속했는데 막 동대로 적대 진영 애들이 막 30명이 써 있는 거야. 깜짝 놀라 진짜 그거 보고. 지금 아케이드 게임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텐데 그게 그 동대륙 서대륙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서대륙 했는데 동대륙 하고 서대륙하고 이제 진영이 다르면은 저기요 저 말도 안 통해. 그 당시에 말도 안 통했어. 지금은 이제 뭐 어? 막 이렇게 뭐 하면 이제 통하긴 하는데 그러면 대륙이 다르면 그냥 저기요 그냥 죽이면 돼. 몹이야 뭐. 그러니까는 내가 방송했으니까는 방송만 켰다면 쫓아서 죽이는 거야 애들이 신기하니까 막 되게 집요하게 막 미친 줄 알았을 때. 그래서 나 3달 하다 접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미로 죽이다가 그 싸우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그 지역 맵 전체가 한 지역이 전쟁으로 변하면은 명예 점수죠. 명예 점수. 그 지역이 전쟁으로 변하기 전에는 싸우다 보면은 그 맵에서 많이 싸우면 점점 그게 그 위험도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딱 끝나면 전쟁이 터져. 그럼 전쟁 나면 이제 애들 다 거기 몰려가서 그냥 개싸움 하죠. 명예 점수 얻으려고. 네. GTA? 해야죠. 그리고. 네, 맞아. 그런 거. 그래서, 한세 달, 너무 세달 괴롭힘 당해서 접고, 아이고. 그리고 또 뭐지? 웃긴 거는, 내가 거기 방송 게임을 세 달하고 접었거든요. 접은 뒤에도 인벤에서 2년 동안 날 까더라고. 2년 동안.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거 접고 사이퍼즈라는 게임으로 넘어갔어요. 아 사이퍼즈까지 쫓아서 나 괴롭힌 나한테 욕하니까 막 긴말로 나한테 욕하고 막 사이퍼즈까지 쫓아가지고 그건 진짜 이거 아니야? 근데 내가 웃긴 게 그니까, 인벤에다가, 사이퍼즈에서 나를 맞았는데, 나를 이겼대. 이겼는데, 자기가, 너무 순식간이어서, 이긴, 그 숫자들 못 찍었대요. 근데 나는 걔가 딴소리 할까봐 녹화를 했거든, 그거? 그거 녹화를 했어, 그 영상을. 걔랑 나랑, 상생이 되게 큰, 뭐야, 뭐지? 상생이 크고, 걔는 템도 좋고, 나를 잡을 수 있는 상생을 골라서 걔가 일부러 템트리도 그렇게 타고 나만 잡는데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나 잡으러 왔다가 나한테 다 역으로 당했어. 내가 이겼어. 내가 개 털어버렸지.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나름 컨 좋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완전 개 털어버렸지. 나 게임 좀 한다니까. 게임방? 아, 좀 고민 중이에요. 오버워치 할까? 좀 고민 중이에요.
하여튼 그 뭐야 너무 괴롭혀서 너무 괴롭힌 몇 명 빼고는 뭐 별로 이렇게 막 안 좋은 감정은 뭐 아 있구나 있지 맞아 아크는 뭐죠? 게임 얘기하면은 할 얘기는 많아요 게임 많이 하고 게임 좋아하고 아 근데 좀 흘렸다 먹다 보니까 이게 밥풀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떨어져 버려서 딱 그 뭐지? 걔 안 오나? 아크 아 그거 아니야? 그 디아블로나 리니지 원처럼 이렇게 딱 위에서 그냥 쏘는 그 시점으로 하는 게임 아니야? 뭔지 알 것 같은데? 그거 망하면 뭐 한국의 MMORPG 이제 뭐지? 그 미래가 없다 막 그 게임 아니야? 레어도 그거 되게 기대하던데? 아니야? 아 그거 뭐지? 어쨌든 할 얘기는 게임 얘기하면 할 얘기 많지 사실 자, 하여튼 예, 먹방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자 녹화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